자, 이제 인간계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넘을 수 없는 차원의 벽을 뚫고 인간계를 이렇게 설명하자면은 내 고막이 그래도 이 정도는 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수준의 인간계로 일단 넘어왔고요. 사실 이 친구도 크게 뭐가 이렇게 특징이 있는 편은 아닌데 나름 이제 저음이 있어. 저음에 그 묵직함. 널 찾는 사람은 없는 듯해 활짝 빛이 나던 네 맘의 정글도 이미 착신 듯해.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다. I'm up and high 내 눈에 띄어서 넌 내 스타일 불안한듯 바라보는 때를 쏘는 아이같이 그대 눈물이 돌아서는 내 어깨를 잡는다. 근데 이분을 제가 요래도 뽑은 이유, 랩메이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나 돼서 나갈 재미 그대는 아직도 모를 테지. 누군데 그리 자연스러워 팽창 아무리 잘해도 반짝 널 찾는 사람은 없는 듯해 활짝 빛이 나던 네 맘의 정글. 랩을 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표현과 자기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전달해가지고 녹여내야 된단 말이에요. 잘자요 굿나잇. 잘자라는 거잖아 여러분들한테. 네? 틈만 나면 매일 너는 거짓말. 맨날 거짓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맨날 틈만 나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음을 랩 메이킹에 적었을 거 아니야. 어쨌든 자기의 삶의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을. 에미넴 봐봐. 에미넴도 항상 막 가사 적고 막 이러잖아. 이 사람의 뭐 플로우가 좋고 뭐 라임이 좋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작품 세계를 제가 너무 뭐 깊게, 매력적인 래퍼는 아니기 때문에, 매력적이면 뭐 다 들어봤겠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듣다가 아유 이거는 뭐 이제 그만 들어야겠다. 뭐 그냥 뭐 좋아하는 분들 있겠지만 제 취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억울하면 나오세요. 아, 억울하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순위에 뭔가 억울하다. 나는 본인인데 오세요. 오세요. 예, 네, 오시면 제가. 아,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만큼 팀은 인지도가 있었지만은 사실 뭐 인기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분은 바로보다는 훨씬 더 랩을 제가 듣기엔 제 스타일이었어. 바로랑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은 메이킹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분은 그래도 랩을 배웠어. 누구한테? 아, 이분의 스승은 에픽하이 제자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미스라 스타일도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럼 문답은 언제나 당신만 하는 거겠죠. 나는 그대 두 모습에 오늘도 말을 걸지. 내 눈은 마비게 사막하는 마음이라도 자비가 기는 사랑에서 막 미워진 투명해진 우리 작은 추억들 돌이키려 돌아봐도 다시 내 맘이 왜 아직 내 맘을 매일 설레고 그댄 가는지 내리막길 떨어지는 생각이 나를 막히지.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더 랩이 친숙하죠. 왜냐면 에픽하이 랩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자, 이제는 인간계를 넘어서 롯데타워 꼭대기 정도 티어가 왔습니다. 인간들이랑 있으면은 야 이거 이 정도까지. 그치, 야무치 크리링급. 맨날 베지터 내려오고 막 이러면 저 터져 뒤져. 근데 미스터 사탄 정도는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일단은 그래도 이분은 랩메이킹을 하고 있고요. 그게 히트곡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곡에 대해서 장악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 래퍼 MC에 대한 덕목에서는 상당히 좋다. 이분은 나름 개성이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짭드래곤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제 약간 지드래곤 워너비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본인 음색이라든지 본인의 랩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또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키스 널 잡지 못한 내 미스 정신 차려보면 너는 곁에 없어.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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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No, yeah, no more. 방금 오는 내 하늘은 무너져.
단점을 이제 굳이 뽑아가지고 인간계에 내려앉힌 건 가사가 너무 유치해. 싫어, 헤이, 어느 날, 썸데이 뭐 이런 거 하잖아. 아 이게 뭐야. 그때부터 어쩌면 maybe I hate you love you 하루에도 몇 번 기초 영단어 반복 혼돈의 카오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책을 진짜 많이 봐야지 어휘력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 저 솔직히 그래서 초딩이 좋아해. 그래서 초딩들이 좋아했던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 천상계. 이건 누가 봐도 인성. 개인적 호불호. 호불호가 이제 작용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뭐 사실 순위가 거의 저는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순위를 여기서는 이제 좀 순위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PM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기지. 노래도 잘 부르지. 사실 춤도 잘 추지. 랩도 잘해. 원어민이기 때문에 영어를 넣어도 어색하지가 않아. My boss from the stars, guardians of the galaxy. I only fear God. Ain't no army harming me. 작업물들도 상당히 많아. 본인이 이제 메이킹까지 하게 되잖아. 결국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솔로로 데뷔하면서 본인 메이킹도 하고 하이어 뮤직의 수장도 되고 AOMG에서도 대표가 되고 씬을 막 이끌어가는 사실 그 중심에 있잖아요. 박재범 자체가. 그룹으로만 이 사람을 한정으로 묶기에는 또 그 그룹이라는 틀이 너무 작았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나가서 뭐 잘 된 케이스니까. 예. 본인 곡들 뭐 상당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대중적으로 막 다 알면서 와 이게 막 이제 박재범 곡이다 할 수 있는 곡들이 최소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히트곡 싸움이 사실상 히트곡 싸움. 한때는 이 1위를 한 사람보다 이 지코가 훨씬 더 뭔가 약간 천재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놀랐던 게 아티스트라는 노래 듣고 We are We are We artists baby All head up schedule about to go 길 가면 다 알아보고 회신차 겁나 그 전에 블락비 활동을 할 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전 인성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지코는 딱 봤을 때 인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확실히 근데 뽑아내는 곡의 퀄리티라든지 뽑아내는 그 수준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파리에는 대부분이 잘 나가니까 섣불리 겨우 잡다 간고 바로 망신 싹 넌 나고 난 나 난 너고 넌 나 아니 이런 라임이랑 이런 가사를 쓴다고? 이런 멜로디가 나온다고?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딱 그 세대의 완벽한 트렌드 세터? 아무 노래나 일단 들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클럽은 구미가 잘난 당겨 우리 집 거실로 발랑 뭐 아직도 부리지 않아 Yes I'm a pretty boy 난 날아다녀 so fly 아니 압도적이지 사실. GD도 약간 발음이 너무 굴려. 늦은 밤비가 내려와 널 데려와 젖은 기억 그때도 적혀놔 여미로 속에 갇힌 길이를 봐봤자 만약에 더 저도 못 되나봐야 맘도 어디서 꼴리진 않아 하질 쓸만한 건 좋지 않아 약간 테디의 영향이 있어서 너무 굴리는 경향이 있어. 친구들이 나보고 평신이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친구들이 나보고 평신이래 걔가 뭐가 그리 잘났냐고 초반에는 아 이거는 좀 너무 멋을 부렸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간지로 승화시켰다. 아니야
것만 찔린 것 같아 벌써 따분해 시시 전화 종이 먼저 알려가 이거 발발이 동발이 파벌 이 난장판에 끝판왕 차례 솔직히 세상과는 어울린 적 없어 홀로였던 내게 살았다 아니 이제는 뭐 거의 안 들려 랩이 이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젠 딕션이고 뭐고 이 친구한테는 딕션이고 뭐고 없어 이렇게 해도 이제 GD가 든 거야 아 그냥 이런 느낌 아 그냥 이게 GD구나 어? 그 야채 트럭 아니냐고 이 사람한테 아 딕션이 별론데요 뭐 발음이 별론데요 너무 굴리네요 이런 거는 이제 이 사람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 이 가수들이나 이런 랩 하시는 분들 아이돌 분들한테도 되게 이제 연예인 중에 연예인이 이제 GD고 뭐 그런 중심에는 뭐 옷을 잘 입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또 음악을 또 본인이 또 잘 하고 예. 메이킹이라든지 프로듀싱이라든지 뭐 작곡이라든지 그리고 본인 일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또 따라하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게 아닌가 예.